네, 안녕하세요. 네, 솔로로 한번 찾아뵙습니다. 뭐 리듬은 딱히 설명드릴 거 많이 없고 솔로가 좀 어렵습니다. 솔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바로 솔로부터 들어보실까요? 이것도 토막토막 잘라서 설명드릴게요. 여기까지. 네, 일단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갖고 보시면, 네, 일단은 타브악보에 나와 있는 그 음대로 잘 쳐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비브라토, 그리고 딱 끊어주시고, 이거는 미리 밴딩을 올려주신 상태에서 내려줍니다.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 멈춰주시고. 이거보다는 미리 올려준 상태에서 쳐주시는 거죠. 11, 이번 줄 11이죠. 60마디 보시면 미세하게 밴딩이 있어요. 한 줄로 밴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치면 됩니다. 자, 두 손가락을 밴딩하는 거죠. 내려오시면서 쳐주시고,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다음 마디로 넘어가죠. 62마디입니다. 자, 8, 10, 그 다음에 88, 6을, 자, 8, 18. 발음 조심하시고. 자, 8, 해머리온, 그리고 플링오프, 그리고 슬라이드까지,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까지. 자, 62마디부터 해볼게요. 그 다음, 자, 그 다음이 64마디입니다. 밴딩 해주시고 바로 다운피킹으로 지금 1번 줄에 8을 쳐주시는 거죠. 지금 64마디 네 번째 노트부터 하고 있어요. 자, 11 밴딩 해주시고, 그리고 바로 쳐주시고, 다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검지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건너뛰는 게 아니라, 자, 눌러주신 상태에서 이렇게 뗐다가 치는 게 아니라 밴딩 펴주시고, 그리고 위에 있는 그 손가락 부분으로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애초에, 자, 10을 치고 8 치실 때 그 여기보다는 좀 밑으로 쳐주세요. 음을 밑으로, 밑으로. 그래서 바로 이거죠, 이거. 네, 그래서 이거를 잘 포인트를 활용해 주면 됩니다. 자, 한번 쳐볼게요. 처음부터.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부분이 나오죠. 이거 그래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인, 이거는 블루스 스케일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C 마이너 펜타토닉. 네, 그래서 이제 자, 65마디부터 자, C 밴딩,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서 바로 검지로,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죠. 검지로 두 개를 쳐주시는데 음이 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그래서 검지가 어떻게 꺾이는지 잘 보세요. 그리고 아, 이 부분은 저는 보통 이제 해몰 그 풀링 오프로 다 처리합니다. 피킹, 피킹, 해 아, 풀링 오프, 피킹, 피킹, 해몰이온. 그래서 이것도 많이 연습해 두셔야 돼요. 피킹, 피킹 후에 풀링 오프를 해주시는 거죠. 스케일 연습하실 때도 이런 식으로 피킹, 피킹, 풀링 오프. 또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으로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걸 쳐주시고 중지, 약지, 슬라이드 이게 좀 어렵습니다. 약간 느린 템포에서 정확하게 부드럽게 나도록 연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급 모든 난이도가 다 이 정도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중지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검지, 슬라이드. 자, 그 다음 66마디 넘어갈게요. 다 스타카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7마디의 처음 3, 세 번째 플랫을 엔딩으로 마무리해 주시는 거죠. 자, 한번 쳐볼게요. 그 다음 부분은 뭐 딱히 어려운 부분 없습니다. 67마디 암이 있으신 분들은 눌러주시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암을 사용해 주시는 거죠. 만약에 뭐 깁슨같이 암이 없다 그러면 그냥 안 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69마디입니다. 이것도 이제 패턴이 65마디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즉흥 연주할 때도 가장 많이 쓰이는 릭이 이런 릭이에요. 자, 69마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배웠죠? 관절을 이용해서 자, 검지손가락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잘 연습하세요. 밑에 3-3 두 번 치는 게 좀 헷갈리시는데 이거는 다운피킹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똑같은 패턴이에요. 피킹 피킹 풀링 오프 피킹 피킹 풀링 오프 이것도 거의 비슷하죠. 중지 약지 검지 그리고 70마디 밴딩 4번 쳐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좀 순식간에 지나갔죠? 그래서 이렇게 그 속도가 나와주셔야 되는데 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대신에 근데 놀라운 거는 그냥 하면 됩니다. 뭐 저처럼 완벽하게 뭐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부드럽게 음이 너무 뭉개지지 않으면서도 나름 깔끔하게 나올 정도로만 해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고급 가셔서 잘 버무려 주시면 되고 자 69마디 그래서 다운 다운 풀링 오프 이건
이거는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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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다음 70마디죠? 그리고 네, 그리고 팔 밴딩 그리고 이것도 이제 모든 관절을 아까 검지로 모든 걸 처리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이렇게 음이 겹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리고 자, 73마디입니다. 그리고 자, 11 밴딩 자, 73마디부터 73마디만 정리하시면 나머지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73마디부터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뭐 전에 했던 패턴이니까. 그리고 자, 11, 18, 8. 자, 지금 다섯 번째부터 보고 있어요. 73마디에 11, 8, 그리고 밑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줄에 똑같은 번호가 있으니까 검지로 처리하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관절을 이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풀링 오프를 하셔도 되고, 11, 18 칠 때, 아 11, 8 칠 때 풀링 오프 치셔도 되고, 피킹을 쳐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풀링 오프로 처리하거든요.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자, 13마디부터 74마디 초반까지 네, 그리고 그 뒤는 어렵지 않습니다. 밴딩의 연속이에요. 네, 그리고 그 뒤도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73마디부터 쭉 연결해 볼게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좀 75마디부터 76마디까지 쳤어요. 그 다음에 77마디로 넘어갈게요. 미세하게 밴딩이 있죠. 자, 77마디 처음에 밴딩 해주시고 해주시면서 네, 같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5번에 5번 플랫에 있는 걸 내려와 주시는 거죠. 그리고 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손가락 포지션을 옮기셔서 곡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밴딩이 서서히 내려와요. 음이 피치가 쭉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컨트롤을 잘해 주셔야 돼요. 자, 아 물론 스타카토로 다 처리해 주셔야 되고요. 자, 17마디부터 처음부터. 자, 그 다음에 포지션 옮기셔서 그리고 마지막에 밴딩. 그러면 스모콘도 오토솔로가 이렇게 쫙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스모크 언더 워터 그 솔로를 포인트만 정리해드리면, 자, 맨 처음에 여기를 미리 밴딩을 해주신 다음에, 자, 그래서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자, 피킹 피킹 플링 오프 해머리어, 그 다음에 뭐 슬라이드 그 다음에 끊으시고, 자, 보셨죠? 자, 88 나온 부분 64마디입니다 88 나올 때는 손가락 하나로 관절을 이용해서 서로 다른 부위를 이용해서 쳐주시는 거죠. 그래야 음이 겹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65마디 밴딩 치시고 치시고 다운 다운 플링 오프 다운 다운 플링 오프, 자, 검지 아 중지로 치시고 그 다음에 약지 그 다음에 팔 슬라이드 다운 피킹으로 마무리. 그 다음에 66마디입니다 스타카토. 그 다음에 이제 69마디는 65마디하고 비슷한 패턴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블루 솔로를 가장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부드럽게 솔로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 말씀드리죠, 다운, 그러니까 피킹 피킹 플링 오프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이걸 잘 하시려면 그 뭐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거 연습했죠? 첫 시간에 펜타곤을 배우면서 연습하셨잖아요. 자, 검지가 미리미리 대기를 탈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무의식적으로 될 때까지 연습을 계속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은 70마디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도 그냥 쳐주시면 됩니다. 악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포지션 옮기셔서 서서히 피치 내려주시면서 네, 6에서 밴딩 해주시고 마무리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스모크 언더 워터의 솔로입니다.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그 마스터하시면, 제가 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중급은 난이도가 다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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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때문에 뭐 이것만 잘 연습해주시면 뭐 나머지 크게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스모크 언더 워터를 같이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리뷰가 아니라 같이 배워봤고요. 다음 주차도 딥퍼플이에요. 딥퍼플의 하이웨이 스타로 여러분과 함께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시고 파이팅 하세요.